자, 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80회차. 오늘부터는 달마 사행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1장 깨달음에 입문하며.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설심 불행죽 비구설 심행 즉시 심유능소 즉비 심무능소 즉시 목전 무법 종교위원 화홍이반 무문 이림매문연마 미오 무심경 증무 무경심 경망심 참멸심멸경 무침 보살약견 유중생가도 즉시 아상유능도 중생심 즉시 인상 위열반가구 즉시 중생상 견유열반 가정 즉시 수자상 유차 사상 즉비보살야 니라나 모이다. 사행문은요 달마대사 가르침이 이치로서 깨닫는 이입론과 실천행으로 깨닫는 사행론을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 문수보살은 지혜로 깨닫고 보현보살은 실천행으로 깨달아라 한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붓다에서 보현보살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 첫째 주에 보현보살을 등장시키고 셋째 주에 당신이 깨달은 것을 무찰린다 나무에 있을 때 태풍이 불면서 무찰린다 용왕이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당신이 깨우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을 해요. 설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법신불로 만들어 놓고 그 진리를 깨친 보살을 문수로 만들어 놔요. 자, 자기의 진리를 법신물로 만들어놨는데 그 진리를 깨친 보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혜의 보살을 문수로 만들어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때 법신물을 만들어놓고 비로자나불을 만들어놓고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문수보살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부처님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등각 묘가에서 52 계위를 설해. 그 52 계위를 7처, 9회, 39품, 일곱 장소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39품을 설해. 이게 화엄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수와 보현을 부처님이 그렇게 등장시켰듯이 바로 달마제사도 이입론과 행입론을 등장을 시켰어. 이입론은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론에 대해서 공부한 게 이입론이고 이치로 깨닫는 것이고 지금 사행론은 바로 뭐예요? 행입론에 해당이 돼. 그래서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자 붓다 시간에 여러분들 7차구에 39품 52개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수보살이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52계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부터 시간에 어느 누구도 그거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과연 52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부처가 되는 방법을 설해 드릴게요. 바로 그와 같이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는 이 사행론이 내가 실천행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법에 대해 설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알면 그 지혜는 관심론에서 이미 부처가 됐어야 됐고 이제는 실천행으로서 부처가 되는 법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자. 구설심 불행 즉 비오 구설심행 즉신이라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건 그름이고 그러니까 말과 행이 같은가 다른가를 따져봐라니 부처님이 90일 동안 그 승려를 접해보고 스님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스님이
말과 행이 같은가 다른가를 봐라라고 했어. 달마대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릇된 것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심윤응소 즉비, 심문응소 즉시라. 마음에 능과 소가 있으면 그름이고,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옳은 것이다. 능이다 하는 것은 아는 것이어요. 소다 하는 건 뭐예요? 알려고 하는 자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이미 나는 깨달았어, 나는 그거 알아 하는 마음이거나, 나는 깨달아서 알 거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거고, 그게 없으면 옳은 거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본성은 어때요? 통하니까.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나, 나는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있으면 공이에요, 색이에요? 색이야. 그럼 청정이에요, 안청정이에요? 안청정이야. 그럼 중생이야.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나는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타불, 타불, 깨달아 이러면 중생이에요, 부처되는 거예요? 죽어도 중생이야. 나 아무것도 몰라. 그 뭐로 해? 난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부처의 중생이야? 부처야. 목전, 무법, 종교, 유연, 화응요, 입안, 몸은, 이름, 앵, 연하라. 눈앞에 법이 없으니 퍼들이 부르고. 무슨 얘기? 눈앞에 법이 없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눈앞에 법이 없다. 이건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다. 맞고 틀림이 없다. 선과 악이 없다. 그러니까 꽃이 붉은 대로 맡겨두며, 아이고 저 꽃이 색깔이 좀 더 빨갰으면 이쁘겠어. 그러면 부처의 중생이요. 중생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언젠가 얘기했잖아. 안안하고 부처님이 왕사선 갔다 나오는데, 갔다 와가지고 500마리 소를 끌고 가는 목동이 가는데, 부처님이 아 오늘 왕사성에 목동이 소 500마리를 끌고 들어갔어 하니까, 안하니 아 끌고 들어가는데 그 소들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이랬어. 그럼 부처는 끌고 들어간 것만 얘기했어. 근데 안하는 뭐예요? 불쌍해서 안 됐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다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 그럼 안하는 뭐예요? 중생이고, 부처는 뭐예요? 부처야. 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부처예요. 자기 색깔이 안 들어가면 부처예요. 근데 자기 색깔이 들어가면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 얘기예요. 신랑이 새벽 2시에 들어왔어. 아이고 오셨어요. 저녁 식사는 했어요? 드릴까? 이건 뭐예요? 부처예요.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건 뭐예요? 중생이에요. 자기 색깔이 들어가면 무조건 중생이에요. 자기 색깔이 없어요, 뭐요? 부처 있는 그대로. 신랑 입장만 대하면 되지. 왜 일찍 왔니, 늦게 왔니, 어디 갔다 왔니?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어. 그럼 이건 중생이야. 바로 그 얘기야. 꽃이 붉은 대로 맡겨두며,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읊조리며. 귓가에 들림이 없어요? 왜 없어? 들리긴 하지만 뭐예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면 부처야. 아이고 저놈은 새끼 오늘따라 목이 쉬었나, 왜 저렇게 울어야 돼? 그럼 뭐요? 중생이야.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읊조리며 제비가 지저금에 맡겨두도다. 신랑이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이틀 만에 오든 일주일 만에 오든 뭐요? 스스로 맡겨두도다. 그럼 뭐요? 부처야. 미유무심경, 증무무경심, 경망심자멸, 신멸경무침. 마음 없는 경계도 있지 않고. 힘든 사람은 그냥 나 중생으로 살을래 하고 살아. 부처 되려고 하는 자체가 중생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걸 뭘 꾸며서 맞추려고 그래.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고통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 없는 경계도 있지 않고 경계 없는 마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계를 짓는 건 누가죠? 마음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야. 또한 경계 없는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다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저절로 멸하고, 마음이 멸하면 경계도 그 마음을 침범하지 않음이 됐다.
이게 천수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막, 죄망신멸, 양구공, 시등명이 진참해. 이거요. 천수경은 육수경과 다 들어가 있어요. 아흔부터 열방경령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수경과 다 들어갔어. 아한방등 반야법화열반을 다 알아야 천수경도 제대로 강의를. 난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면 죄무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죄형만 보여. 죄라고 하는 건 본래 씨앗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죄망신멸량고. 죄를 없애려면 뭐예요? 마음을 공하게 가지면 돼. 그래서 마음도 죄도 전부 뭐예요? 마음을 공하게 가지면 없어져. 이것을 갖다 시증명이 진참해. 진참해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뭐예요? 거기에는 업장도 아무것도 없어. 공해져. 그러니까 이게 참해야. 그래서 참해지는 뭐예요?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공하게 만들겠다. 이게 참해지느냐. 내 마음을 공하게 만들면 거기엔 뭐예요? 업장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이게 참해지느냐. 근데 참회를 하겠다고 참회해지는 옴 살바 뭐 짜모지 이거 하고 있으면 그게 참회진언이요? 탐욕진언이요? 얼마나 웃겨. 얼마나 웃기냐고. 보살약견유 중생가도 즉시아상 유능도 중생심 즉시인상 위열반가고 즉시중생상 견유 열반가증 즉시수자상 유차사상 즉비보살려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 설명 안 듣고 이것만 보고 하려고 뭐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한 개도 모르겠어. 몇 장 넘기다가 딱 책꽂이에 꽂아놓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 나 달마선관법 그거 있어. 나 좀 봤어. 이거 금강경 영문 모르니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 나 금강경 2년 전부터 했어. 뭘 해? 2년 전부터 책꽂이에 꽂아놨다는 얘기지. 이거 내가 책을 왜 양장본으로 안 만드는 줄 알아요?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 살 돈이 없었어. 참고서 같은 거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그걸 꼭 내라 그러더라고. 그걸 사라 그러더라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사실 그때 아 120원인가 할 때야.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그래도 안 빌려주대. 근데 지리 시험을 봤는데 이름도 아니죠. 뭐 수진이라고. 선생 이름이 수진인데. 아, 참고서에 있는 문제를 다 냈어. 그래서 내가 네 문제를 틀렸는데 전 과목에서 지리 네 문제만 딱 틀렸어. 막 거기에서 막 돌아버리는데 그때 영어 점수는 전교에서 내가 100점 혼자 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겠다 했는데 참고서를 못 샀는데 빌려주지를 또 않아. 왜 있잖아요. 공부하는 놈들은 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경쟁 무지하게 하잖아. 체육 시간에 나가면 골키퍼 하려고 그러지 안 뛰어. 서로 골키퍼 하려고 그래 안 뛰려고. 이제 그런 멤버들이 있어. 근데 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책 살 돈도 없었고 항상 중고 책만 샀어요. 중고. 내가 지금 불교 책 갖다 보는 것도 새 책이 없어. 나는 거의 90%가 다 중고 책 사서 봐. 중고 책 남들 버리는 거 청계천 이런 데 가서 주워 오고 헌책방 가서 주워 오고 이러다 싸서 모은 거예요. 지금도 책이 수천 권 있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봐야 돼. 안 보고 장식용하면 소용이 없어. 근데 너무 책들이 좋게 나오니까 그 아까워서 그 낙서도 못하고 그지요? 피면 절절절 진열해놔야지 그걸 어떻게 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사실은 BTN에서도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작업해서 하자라고 건의도 했었고 들어왔어 몇 번. 근데 안 했어 내가. 이거 양장본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철팔리겠지 선전하면 그죠? 근데 파는 게 목적이 아니야. 책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받아보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써야지. 그래서 내 책이 좀 표지니 뭐니 좀 그지겄해. 하지만은 쓰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만들지 나는 양장본 안 만들어. 양장본 보면은 내용도 별 볼 일도 하나도 없는 거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 난 그게 싫어. 그래서 내 책은 아마 내 죽을 때까지 이런 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꼭 뒤에 레포트 넣고. 레포트를 안 넣으면 소용없어. 그 한번 지나가면. 보살이 만약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보면 이는 곧 아상이요. 자, 사상산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에서. 그렇지 않아? 사상산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했어. 사상산을 없애고 머무는 바 마음을 머무는 바대로 내지 말아라라고 했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어. 범수의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했어. 세상의 모든 것은 상이 없으니 상이 있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열애를 못 본다라고 그랬어. 다 허상인 줄 알면 열애를 본다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상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면 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건 부처 못돼. 이게 아상이야. 그럼 부처님은 중생을 몇이나 구제했을까? 하나도 구제 못했어. 구제는 부처가 했어? 지가 스스로 했어? 지가 스스로 했어. 부처님은 중생 구제 한 명도 못했어. 나도 한 명도 못해. 그냥 떠들기만 할 뿐이요. 구제되고 안 하고는 내가야, 여러분 스스로야.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아상이야. 또 능히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요? 인상이야. 그 다음에 열반을 가히 구한다면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겠다,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반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바로 뭐요? 중생상이야. 또한 열반을 가히 구한다면 중생상이고 열반을 가히 증득할 게 있다고 보면 곧 뭐요? 수자상이다. 달마대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중생을 구제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다 상이다. 상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깨닫게 할 수가 없어. 법을 전한다라고 해서 법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줘, 법을? 난 이렇게 떠벌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워서 깨치면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치는 거지 내가 주워서 깨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스님 이것 좀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줬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됐어. 아우 스님 원력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스님 감사해요. 내 원력이야 지 원력이야? 지 원력이지 그게 왜 내 원력이야. 난 방법만 가르쳐 줬을 뿐이야. 근데 다른 스님들은 다 누구 원력이라 그래? 부처님 앞이나 자기 원력이라고. 불법에 대해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러니까 내 눈엔 내 귀엔 다 거슬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이 덜 됐어. 자, 깨달음이 임하며 육체의 노예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들 흔히들 뭐 장애자 몸 불편한 사람을 장애자라고 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이야. 정말 장애자는 누가 장애자야? 정신적 장애자가 아주 고등적인 장애자야.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장애자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 더 장애자예요. 세상에 가장 미개지가 어디예요? 아마존 강류요? 아프리카 밀림지요? 자기 모자민. 가장 미개지가 여기요. 근데 여기를 가장 뭐예요? 똑똑한 데인 줄 알고 있어? 이러고 다녀? 아이고. 자신이 더울 때, 불지 않으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내면이 약한 사람,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내가 원했을 때 불지 않으면 뭐요?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이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뭐요?
세상에 좋고 나쁜 놈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아, 스님 정말 요즘 큰 스님 좀 뵙고 싶어요. 어디 큰 스님 어느 산 중에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산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자네 마음 속에 있어. 예? 아무리 큰 스님이라 그래도 자네 마음이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 아니고, 아무리 돌중을 갖다 소개해줘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큰 스님이야. 그럼 큰 스님이잖아. 아, TV에 많이 타는 모 스님, 아, 그분은 정말 큰 스님이세요. 중된 지 12년뿐이 안 됐고 자기가 머리 깎았고, 이? 소송 당하셔서 숨었다 1년 만에 뭔 스님하고 나타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스님이래. 중노릇을 했어도 12살이고 나는 45살인데 그럼 누가 큰 스님이요? 그러니까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이 있는 기야. 좋은 신랑과 나쁜 신랑이 어디에 있어? 지 마음에 있어. 지 마음에. 내 마음이 아름다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 마음이 괴로움 세상이 괴롭게 보이는 기야. 내 원칙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따라오는 신랑이라면 좋은 신랑이라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 아이고 저 왼수 자는 거 말하고 왼수가 되는 기요? 사대원무와 온실계공 곽낙허무리 건곤 만고동이여 묘봉 억억상여고라 수관천옥활지풍이라. 사대는 원래 아가 없으며 사대라라고 하는 건 지수와 풍이어요. 우리 사대육신이라 그러잖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열기는 불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 천도제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 있어요 없어요? 천도제를 내가 못하면 잠이 안 오고 조상들한테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우리 자비정사 천도제를 해. 그럼 만 원이야 만 원. 작년에 스님들 33분 모셔서 만원 했어. 이? 연가 음식비 만원. 한복으로 고급 한복에다 다라니까지 하면 별도로 만원. 3만원이면 33분이 오셔서 나비춤에 바라에 살풀이에 다 하는데 다른 절에서 그거 하려면 3억 5천짜리야. 그것도 난 즐겨하지 않아. 근데 나는 천도제를 안 하면은 도대체 어른들 극락왕생 안 되는 것 같아서 재수로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야 금년은 7월 둘째 주인가 할게요. 우리 스님들 9분 오셔서 야 그리고 돈 남는 거 500만 원짜리 천도제 하려고 했던 거 3만 원 들여서 하고 남는 거 493만 원 가족들끼리 동남아 여행 갔다 와. 그게 천도제지. 연가 좋으라고 야 나 좋으라고 야 그게 천도제지. 미꾸라지 좋으라고 방생해, 자라 좋으라고 방생해, 나 좋으라고 방생해. 그럼 미꾸라지 가서 살려줘야 돼야. 신랑이고 가족 좋게 하려면 집에서 빵꾸빵꾸 눕고 있으면 돼. 그럼 전라도 경상도 갈 필요 있어 없어? 집에서 그냥 생글생글하면 이거 방생이야. 신랑이 잘못해가지고 눈치 살살 오는데 아, 사람이 다 실수가 있지요. 해봐. 그게 방생이야. 사대는 원래 아가 없으며 오는 모두 공화도다. 오는 색수상행식이야. 색수상행식은 색은 육신이야. 육신. 수상행식이에요.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는 경전이 무슨 경전이요? 아함경. 아함경의 일경, 일품이 뭐예요? 무상경. 그 내용이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라. 색상의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색은 뭐예요? 물질. 형상 있는 거, 우리의 육신. 수상의식은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이거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육신에서 하는 거야. 이걸 오온이라 그래.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하고 살자.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결혼들을 했어?
근데 또 다른 데 가서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하고 살자. 해가지고 원래 사람 놓고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열려, 안 열려? 그럼 애초에 저 사람 다른 데로 갈 사람이 하는 거 알면 열려, 안 열려? 그렇게 알고 살아. 그런데 있어주면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고맙지. 절에 가서 108배 하지 말고 신랑한테 아침, 저녁으로 1배만 해. 그럼 안 떠나가.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간다. 부처님 가르침이야. 색수상행시 육신이고 정신이고 다 떠나간다. 떠나가는데 안 떠날 걸로 알았다가 결국엔 뭐예요? 다? 속는다. 그래서 고통과 번뇌를 겪는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라. 이게 무상경의 제1경이야. 암경에. 그래서 신랑도 아내도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믿지만 믿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안 속아.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 우리의 4대 색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뚱이 다 흩어져 없어지는데 하물며 내 몸뚱이도 아닌 다른 몸뚱이를 믿어요?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지금 안 믿는다라고 해서 바꿔서 얘기야. 내가 가지고 다니는 내 몸뚱이 내 맘대로 해야 못해야? 혀요 못해요? 근데 왜 신랑 몸뚱이, 새끼 몸뚱이를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 도둑놈들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신랑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는 게 빨라? 나를 바꾸는 게 빨라? 그거요, 그거. 우리 불교 수행법이. 상대는 그냥 무조건 내버려둬. 색성향 미촉법 무조건 내버려둬. 바꾸려면 누굴 바꿔? 나를 바꿔. 늦게 들어오는 신랑을 일찍 들어오게 난리를 칠게 아니라 뭐예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걸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못했던 마음에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게 수행이야. 너는 못 바꿔. 날 바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누굴 바꾸려고 그래? 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동상 찾아다니면서, 신랑 바꾸고, 새끼 바꾸고, 돈 바꿔가지고 돈이 알아서 지발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지 않아? 그런 대상물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거 내려놔라. 그래서 부처님은 색계에서는 법문 안 했어. 욕계, 내 안입이 설신이 이 욕망의 세계에서만 법문했어. 이것만 다스리면 된다. 안입이 설신이만 다스리면 된다. 안입이 설신이가 다스리기 힘들면 뭐요? 하나만 다스려라. 뭐? 마음 하나만 다스려라. 그래서 색계에도 무색계에서도 법문 안 하셨어. 욕계에서 한게 화엄경이야. 욕계 육천에서 한 게. 텅 비어 허무한 이치요. 그게 다텅 비었어. 응. 텅텅 비었는데 누구를 해줘? 누구를 뭔 천도제를 해줘? 누구를?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이 요건 A 거 하고 보따리 싸들고 다녀? 영혼들이 허공에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거 봤어? 못 봤어?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근데 누구를 해줘? 육신이 보따리 싸고 다니는 거 봤어? 못 봤어? 육신이 어디서 보따리 싸들고 다녀? 예? 예? 아, 죽으면. 죽으면 다 지소 앞부분으로 흩어져. 지갈 길로. 응? 내 전생에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 강원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가 있을 수도 있어. 미세먼지 따라서. 근데 뭐를 갖다 해주는데? 해줄 게 누구 있어? 대상물이 누구야? 웃긴다는 거지. 하늘과 땅은 망고에 같고 묘복은 놓고는 팡상 옛과 같으니 땅을 휩쓸고 가는 회오리 바람을 누가 상관하리요. 자, 저 앞에 있는 관음산에 있는 흙이 제내 전생에 어떤 육신을 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물이 됐든 뭐 음식에 영양분을 줬든 들어가서 죽어서 썩어서 저기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미국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음식물에 양분이 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 뭐예요? 하나.
이게 결국 뭐예요? 동체 대비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터득하는 거 하나,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 터득하는 거 하나, 이 외에는 불교가 없어. 무슨 복을 받고 뭐 공덕을 받고 에이구. 자, 입도 수행 강요문, 도에 들어가는 수행의 핵심문.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원정사에서 여기 해탈경에 나오는 거예요. 색상행식은 항상됨이 없으며, 해탈경에도 나오지만 무상경, 아, 무상경 처음 나와. 괴로움도 나도 항상함이 없으니 내 것이 아니며, 내 것이 아님을 하는 바른 관찰을 하면 색상행식에서 해탈하고, 그죠? 내 것이 아닌 걸 알면, 또한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의 번민에서 해탈하였다고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없다라고 하면 나고 죽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탐진치에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내가 없어지지. 완전히 벗어나지.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해탈이라 그래. 자,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돌아. 이게 지옥, 아귀, 축생, 인, 천, 수라. 백날을 기도하고 연불하고 따다다다다 딱 섰어. 아이고 지옥이네. 또 쉬었다. 또 따다다다다. 아이고 천상이네. 이제 살겠네. 여기서 한참 있어? 쉬다가 아이고 지겨워 또 뛰어야지. 따다다다다. 아이고 아귀네. 다람쥐 죽을 때까지 벗어나 안 벗어나? 그래, 해탈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나오면 되지. 지옥의 축생 인천수라 탐진치에서 여러분들 뭐 나오면 되지. 왜 거기에서 딱 끄달려? 놔버려 그냥. 그럼 뭐요? 해탈. 돈 받을 거 있는데 아이고 영수야 요번엔 꼭 줘야 돼 어째저째 아이고 야 요번엔 속이지 말고 다음날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나 큰일 났어 신랑 알면 쫓겨나 어째 이 지옥이야? 아이고 잘 쓰다가 나중에 돈 생김 주고 말랜 말아라 딱 내려놨어 그럼 그게 뭐요? 해탈 그게 해탈이요 돈이라고 하는 건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줄려면 화끈하게 주고 안 줄려면 뭐요? 서운하더라도 놔야지. 받을 걸로 약속하고 주면 받을 때까지 뭐요? 지옥의 삶이야. 신랑, 자식, 부모, 형제 어느 누구한테도 조건부로 하지 마. 원칙을 정하지 마.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대로 따라오면 했다. 원칙대로 안 되면 끌탕이 나서 잠도 못 자고 밥 먹으면 취하고 이래. 원칙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탁 풀어놔버리면 뭐예요? 늘 해탈. 늘 열반이야. 학부 인도다도 의 언지불출 이종 이런 시리비는 시행이 입자위적 교호종 신신함생 동일진성단이 망상객진 소복불능 현연일어나 모호미다음 대략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두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첫째는 이치로 들어가는 입이요. 둘째는 수행으로 들어가는 행입이니라. 입은 가르침을 빌어서 종지를 깨닫는 것이요. 깊은 진리의 믿음을 머금은 중생이 하나같이 진리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객진 번뇌로 인해 전도대언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느니라라고 했어. 다 공하고 청정한데 바로 왜 안 나타나느냐. 객진번뇌로. 객진번뇌가 뭐예요? 번뇌가 손님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어. 신랑 때문에 열받고 새끼 때문에 열받고 이게 다 객진번뇌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번뇌가 생겼어. 이게 뭐예요? 객.
번뇌가 손님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안착하는 거 객진 번뇌라고 그래. 그래서 객진 번뇌가 들어오면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어.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달마 대사 선관법 오늘 이제 80회차. 입도 수행 강요문 조에 들어간 수행의 핵심문 들어가다가 아직 문 안 열었어요? 끝났어.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 대사 선관법 제 80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